자, 스케치업으로 배경을 출력할 때 컷에 맞게 출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온갖 그림 실력이 뛰어나신 분들은 사실 그냥 배경이 있으면은 이 자체를 그냥 컷이라 생각하고 그냥 배경부터 먼저 작업을 하십니다. 여기에 인물이 어느 정도 들어가겠다 계산을 하고 이런 인물들을 뭐 갖다 놓을 수도 있고 해가지고 그냥 거기다 바로 그림을 그려버리죠. 근데 다음과 같이 이제 콘티 스케치를 떠났다. 그럼 여기에 맞게 출력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여기에서는 좀 맞추기 힘들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 스케치업 창을 이제 투명하게 만드는 프로그램을 많이 써요. 그래서 창을 투명하게 만드는 프로그램은 어떤 것을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구글에서 창 투명 프로그램 검색하시면은 다양하게 이제 창을 투명하게 만드는 프로그램이 나와요. 그래서 콘티에 맞춰서 이제 배경을 맞추게 되는 거죠. 스케치업을. 개인적으로 쓰는 것은 이 See Through Windows라는 프로그램이 씁니다. 들어가게 되면은 자 다음 같은 프로그램이 있는데 어떤 거 쓰셔도 상관없어요. 개인적으로는 요거 64비트 요거 다운받아 씁니다. 자 그러면 컷에 맞추려면은 스케치업을 투명하게 해야 됩니다. 클립 한번 클릭하고 스케치업을 투명하게 만들어서 그거에 맞게 이제 배경을 이제 배치하게 되는 거죠. 자, 이때 중요한 것이 비율 계산하기 쉽게 균일하게 비율 어떤 컷들은 크고 어떤 것들은 작고 그렇게 되니까 비율 계산하기 쉽게 용지 크기 또 고려해야 해서 자, 일단은 컷을 50%로 하게 되면은 스케치업에서 그냥 보여지는 것보다 딱두배 크기로 출력하게 되면은 그냥 바로 배치할 수 있습니다. 보게 되면은 50% 크기 그럼 스케치업에서 2배. 그럼 스케치업에서 창을 투명하게 해서 맞춰준 다음에 저는 출력할 때 내보내기 스케치업에서 2D 그래픽 이런 식으로 단축키를 지정해 놓습니다. 여기서 Ctrl Shift S 이렇게 눌러서 플러스 눌러주면 되겠죠? 단축키를 지정하시는 것이 편해요. Ctrl Shift S 눌러서 옵션에서 자, 뷰 크기 사용이 1560이니까 자, 이걸 곱하기 2 하게 되면은 3120 자, 다음과 같이 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컷과 이제 원고 용지와 1대1 비율로 되기 때문에 뭐 수정하지 않고 확대 축소할 필요 없이 그냥 바로 옮겨주면 됩니다. 그래서 뭐 합성 이제 뭐 1로 하고 내보내기 자, 그럼 클립으로 와서 합성 이제 1번 자, 요거를 이제 불러온 다음에, 자, 컨트롤 C, 그리고 배경 폴더에다 컨트롤 V. 자, 그 다음에 그냥 K를 눌러서 이동하던가 아니면 컨트롤 T 눌러서 그냥 이동만 하시면 돼요. 자, 그럼 다음과 같이 컷에 딱 맞게 그냥 배치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좀 문제가 있는데 어떤 것들이 문제 있냐? 바로 요거죠. 낭비되는 이 사이즈가 너무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컷이 작은데 만약에 두 페이지, 세 페이지 되는 기다란 배경이 있다라고 할 경우에는 낭비되는 컷이 어마어마해지겠죠? 그러면 출력할 때도 시간도 많이 걸리고. 자, 50%로 맞춰주고 만약에 컷이 너무 크다, 그럼 더 축소해야 되겠죠? 비율 계산하기 쉽게. 그래서 뭐 50%, 25%, 100%, 뭐 그런 식으로 계산하기 쉽게. 컷에 낭비되는 곳이 없이 쓸데없이 낭비되는 곳이 없이 출력하고 싶다면은 스케치업 창을 컷에 맞춰주면 됩니다. 스케치업 창을 축소해 가지고 컷에 맞게 배치해 주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배치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배경을 맞춰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다 됐으면은 컷보다 살짝 크게 배치하시고 Ctrl Shift 자, 이 상태에서 이 배경을 출력하는 거죠. 2번으로 하고, 자, 뷰 크기 사용 꼭 확인해야 되겠죠? 자, 아까 전에 1560이었는데, 자, 이제는 724입니다. 724. 그럼 이거를 두 배로 올려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1448. 그 다음에 이제 클립에 불러와야 되겠죠? 자, 이거를 Ctrl C,
그 다음에 배경에다 컨트롤 V. 자, 이렇게 맞춰주시면 낭비되는 용량도 없고 깔끔하게 맞출 수 있겠죠. 그런데 나는 원고 용지보다 1:1 매칭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크게 두 배로 출력한다 라고 한다면은 이 상태에서 출력하실 때두 배가 아니라 네 배로 하시면 되겠죠? 자, 출력이 됐으면은 불러와서 자리를 컨트롤 C, 컨트롤 V. 자, 이제 배경이 이제 두배 크기로 출력되니까 컨트롤 T 눌러서 50%로 축소한 다음에 옮겨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요거보다는 훨씬 더 선이 가늘게 정밀하게 출력이 되겠죠? 자, 이거를 이렇게 해야 되는 경우가 꼭 생겨요. 자, 어떤 거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두 페이지에 걸친 원고가 이게 실제 크기로 보게 되면은 자, 여기 한 페이지, 두 페이지 기다란 것이죠? 자, 요거는 창을 33% 50% 하게 되면 좀 모자르니까 25%, 이건 25%로 축소한 다음에 계산하기 쉽게. 그 다음에 그거에 맞춰서 창을 축소해야 되겠죠? 자, 여기에 맞춰서 이렇게 축소를 하고.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뭐 4번으로 하고. 옵션에서 뷰 크기상을 확인해야 돼요. 178. 자, 원고가 178일 때, 저거 25%니까 적어도 4배를 해야지 1:1 매칭이 되는 거겠죠? 4배. 자, 방금 만든 이 배경을 불러와서, 자, 컨트롤 C, 그리고 이쪽, 여기죠? 컨트롤 V. 자, 1:1 매칭으로 딱된 배경이죠? 자, 실제 크기로 보게 되면은, 자, 이거는 두 페이지에 걸친 배경입니다. 자, 그래서 배경 출력을 할 때, 자, 다음과 같이, 그냥 출력하느냐? 그냥 이렇게 크게 출력해서 맞춰주느냐? 엄청 크죠? 사이즈. 낭비되는 것이 많고, 아니면은 컷에 맞춰서 출력하느냐? 그렇죠? 대표적인 방법 두 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소품일 경우에는 좀 상황이 달라져요. 자, 소품 같은 경우에는 스케치업, 자, 이 부분에 들어가야 되죠. 보통 크기를 잡게 되니까 이거는 원고를 확대하게 됩니다. 좀 정밀하게 맞추기 위해서는 스케치에 맞춰서 이제 원고를 확대하게 되는데, 자, 이거를 이렇게 가운데 이쪽에 들어가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하고, 자, 이 정도 크기로 잡았다. 대충 잡았다라고 했을 때, 자, 옵션에서, 자, 뷰 크기 사용했을 때 1560입니다. 1560. 그런데 우리는 원고를 200% 확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케치업에서 그대로 출력하더라도 이 원본 용지보다 두배 크기로 출력이 됩니다. 자, 바깥쪽이 투명하기 때문에 컨트롤 C 눌러봤자 다른 곳은 복사가 안 됩니다. 이 이미지만 복사가 돼요. 그러면 이거를 50%로 축소하게 되면은 여기에 맞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대표이자 방법 세 가지였어요. 그냥 스케치업에서 그냥 그대로 출력한다. 비율만 계산하고. 두 번째는 컷을 맞춰준다. 세 번째는 이제 소품 같은 경우인데, 소품은 이제 원고 자체를 확대해서 출력하게 됩니다. 어떤 것을 사용하셔도 돼요. 편한 대로 하시면 되는데, 일단은 좀 맞추기 힘든다고 하면은, 개인적으로는 컷에 맞추는 걸 추천합니다. 지금까지 컷에 맞춰서 스케치업 배경을 출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